근데 이 반우주를 잘 보다 보면 기호 같다. 나만의 언어. 바느질은 붓과 같고 천은 색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작품에 있어서 바느질은 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늘 한땀한 땀에 저는 알아요. 저만의 보이는 제 감성이 그 바느질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길고 근데 그게 나만의 느껴지는 그 공간감, 나만의 느껴지는 신호, 상징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작품 속에 들어가는 사물들이나 일단 무생물이나 생물들을 다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었고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 하찮은 곤충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가? 살면서 이거를 감지하지 않고 살다가 문득 제 작품에 딱 놓여져 있을 때 이런 감성이 자극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책이 들어갔으면 그 옆에 곤충이 날면 곤충이 꼭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괜찮아.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런 옆에 꽃이 놓여져 있으면 그냥 톡 건드려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평소 때는 생각을 못 했던 것들이 이게 엄청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게 쓰임이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엄청난 사람들한테 감성을 주는구나. 그리고 특히 저한테 크나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서 무용하지만 꼭 있어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늘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용한 것들이라고 제목을 줬고요. 그 무용이 저희 작체 이런 무정물을 만나서 그 속닥속닥 거리고 향기를 품어주고 이야기를 걸어주는 위로 같은 것들이 저만의 상상력으로 표현이 돼서 제목을 무용이지만 반어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용에서 유용한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완전히 유용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용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무용한 것들. 저의 작업 과정은 그게 흔히 딱 봐서는 엄청 인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엄청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 힘들지 않은 게 무엇을 그릴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문득 재봉틀이 생각이 나면 엄마가 쓰시던 재봉틀이 생각나면 바로 작업실에 와서 스케치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가위를 잘라요. 바탕색이 정해지면 거기에 재봉틀이 딱 놓여지면 작품의 90%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어느 날은 내 감성이 책이 통하면 책이 옆에 놓여져 있고 어느 날은 그릇이 통하면 그릇이 놓여져 있는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신기한 건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다 내가 맞추려고 한게 아닌데 다 맞춰져 있어요. 자리도 맞춰져 있고 색도 맞춰져 있고 옆에 놓여진 것뿐인데 조화롭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바탕색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제일 주가 되는 사물, 그거만 있으면 다른 거는 그냥 무의식으로 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뭐 나비를 그릴 거야. 내가 나비를 옆에는 그것도 아닌데 어느 날제 가위가 제 손이 나비를 이렇게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놓여주면 안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자리를 제가 잡아주면 그들끼리 다 이렇게 융화가 되고 화해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작업으로 바느질을 하죠. 근데 바느질도 옛날에는 바느질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바느질이 갖는 특성을 살리자 했는데 요즘은 그냥 붓에 이렇게 물감이 묻어서 선이 이렇게 쫙쫙 가듯이 그냥 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두꺼운 터치의 바느질이 되고
어느 순간 아주 얇은 선에 터치가 놓여지는 바늘 땀이 생기더라고요. 하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요. 어떤 것도 의도되지 않았어요. 제가 책가도를 작품하면서 어떤 거는 책 제목이었고 어떤 거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선택해서 넣은 거는 읽었을 때 제 감정의 기복이 있었던 어떤 날은 분노, 어떤 날은 우울, 어떤 날은 행복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느꼈던 책들을 다 제목으로 써요. 근데 그거를 쫙 통일해서 보면 그게 나더라고요. 그 제목에서 내포되는 글의 느낌들이 그게 다 전반적으로 저더라고요. 제 작품 중에 제주 시리즈가 있는데 그 제주 시리즈는 제가 작품을 준비하는 전에 제주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제주에 첫날 가자마자 감성이 빵 터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어요. 어떤 애는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서 내 맡겨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막 걷고 있는데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또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것 같고 살아있음을 존재를 이렇게 자각시켜준다고 할까?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서울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 그냥 내가 온전히 걸었을 때 그 감성? 그게 고스란히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 작품 속에. 그러면서 어떤 작품에는 등대가 내가 되고 어떤 작품에는 그냥 들에 핀 꽃들이 내가 되고 어떤 작품에는 제비가 내가 되어주는 그러면서 이 제주 시리즈가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 되었어요. 제주 시리즈가 그 이유가 제가 의도적으로 비우려고 의도적으로 뭐 하늘을 넓게 하자고 한 게 아닌데 작품을 딱 보는데 모든 게 다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어져 있는 것처럼 작품에서도 이렇게 비어져 있는 느낌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기존에 내가 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품을 이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그 비어짐이 더 큰 체험이 되더라고요.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인 작품이 제주 시리즈예요.